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서구 평리동이고요. 길 건너편은 서구 내당동입니다. 바로 앞쪽에 경원초등학교 건너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길목으로 내려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 도보 10분 거리 위치한 곳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상 비춰지고 있는 쪽 앞에 저기 한신병원이 있어요. 저기 앞쪽이 남평리 내거리인데, 저기가 향후 대구 5호선 두류역 그리고 평리동을 지나 서대구역으로 이어지는 5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매물은 바로 그 5호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더블역세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요즘 고금리 시대에 은행 대출 이자 갚아내면서 수익 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대출 없이 아주 저렴한 매물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 2014년 지어진 건물이고요. 건물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가 참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컨디션 상태 보면 10년이나 된 건물이 맞나 할 정도로 관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외벽에 대리석 시공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도 때도 그렇게 타지도 않고, 참 이런 건물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 주차장 그리고 2층 3층 각각 3가구씩,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제 독채로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이고요. 도로는 이제 남쪽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지금 채광 보여지시는 거 보이십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남쪽을 향하고 있는 쪽에는 볕도 잘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특이하게도 건물은 뒤쪽 편에 북쪽 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는, 양길을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앞쪽 골목, 뒤쪽 골목으로 들어오셔도 오늘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도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 도로가 있어서 건물 인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에도 후면 쪽에도 이렇게 대리석 시공을 전체 다 해 두셨습니다. 현재 이 건물 2층에 투룸이 이제 세입자가 나가셨어요. 요거 세입자 나가서 이제 공실인데, 요거 구조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느낌은 잘 나실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렇게 몬스터 토탈케어에서 건물 청소라든지 입주 청소 등등을 관리를 해 오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세입자 방 같은 경우는 뭐 주인분이 시간 되시면 직접 하시고, 아니면 위탁 업체 맡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층 오르는 계단 쪽에도 이렇게 뭐 조화로 해서 창틀 앞에 하나 화분도 놓아 두셨고요. 2층 여기가 투룸 구조인데요. 투룸은 제가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데, 앞쪽에 201호 여기가 원룸이고요. 그리고 202호는 쓰리룸입니다. 그리고 원, 투,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투룸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구조이고요. 현관 들어오시면 이쪽이 바로 거실 구조입니다. 여기 소파 놓고, 마주 오는 쪽에도 TV 놓고,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구조적으로 잘 뽑아둬서 세입자분들도 나름 이쪽을, 이 공간을 꾸미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게 오늘 건물 장점인 것 같고요. 거실과 또 주방이 같은 공간이지만 구조를 잘 빼놔서 주방 공간 주방, 그리고 거실은 거실답게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방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방에는 침대 하나 정도 놓고 뭐 책상 등 화장대 등등은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방 사이즈는 조금 더 크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방에서 바라본 거실 구조이고요. 방 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안쪽에는 세탁실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방 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집들을 가면 집이 좀 습한 느낌,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도 환기도 잘 되어 있고, 방 쪽에도 그리고 거실 쪽에도 모두 창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건물 같은 경우 이 주인분은 월세를 너무 싸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 뭐 월세를 좀 올려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해도 수익은 곧잘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부담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품 없는 수익을 자랑하는 건물이고요. 매매 가격에서도 거품이 없고, 현재 건물 사신 분
하신 분이 자기가 섰는 금액에서 섰는 금액 원가만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신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2층 보여드렸고 3층인데요. 3층은 2층과 그리고 동일하게 1, 2, 3룸으로 세가구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공실이 없는 상태이고 제리 주인실에 당연히 주인분이 거주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인분은 현재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시고요.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주인실까지 새가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주인실에도 세입자분이 계신데 제가 내부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근데 구조도 잘 빠져있고 남쪽에 거실창도 시원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집을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딱 맞는 내용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근에 학교가 또 잘 되어 있거든요. 학교 보내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도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위치입니다.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이렇게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뭐 주인 세대 사시는 분이 뭐 데크 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시는가 봐요. 조명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자, 주변은 이렇게 청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 옆에 한신병원 있죠. 여기가 앞으로 대구 5호선 지나가는 라인이고요. 건물 동쪽으로는 두류역 10분 내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 앞쪽에는 크레인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저희가 두류자이 약 1300세대 그리고 서희 스타일스 800세대 등등 해서 아파트가 올라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제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 부담이지 않습니까? 대출 없이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건물 내용 설명드릴게요. 2룸 2개, 원룸 2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7가구입니다. 대지는 180제곱미터, 건물은 32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환산시 54.6평, 건물 99평입니다. 2014년 6월 3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대출은 현재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2억 4,730만원, 인수가격은 4억 5,270만원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은 216만원, 월수익 대출이자 뺄 게 없으니까 216만원 수익이 되는 건물이고요. 건물 운영하시면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제외해도 약 200만원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가지고 가면 추후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건물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